미국과의 협약 아래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는 기존 800km 제한에서 해지되었습니다. 제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력은 세계 6위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는데요. 리미트까지 해제된 지금 한국은 마치 신기술을 뽑아내는 공장마냥 엄청난 수준의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어준 것은 한국의 높은 기술력을 눈여겨보던 미국의 큰 그림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하는데요. 그 주장들의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 정도로 한국의 행보는 예측 가능한 수준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각광을 받았던 미사일 현무에 이어서 미국의 기술력과 한국의 기술력의 집약체인 신무기를 또 한 번 제작해내는 기함을 토해냈습니다. 무려 이스라엘 아이언 돔 성능의 5배라는데요. 미사일계의 판도를 뒤집어버린 한국의 신무기,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드러닝 타임입니다. 최근 한국의 새로운 신무기가 공개되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무려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 성능의 5배라는데요. 아이언 돔이란 이스라엘 라파엘사와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에서 개발한 전천 후 이동식 방공 시스템입니다. 아이언 돔 시스템은 4km에서 최대 70km까지의 거리에서 발사되어 탄도가 거주지역에 도달하게 되는 단거리 로켓과 포탄을 차단, 파괴하도록 설계되었는데요. 이 같은 높은 방어력을 자랑하고 있기에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은 적의 선제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도 우군 및 민간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아군 측이 여유를 갖고 정치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 상황 같은 다급한 순간에 판단을 내릴 시간을 벌어준다는 것은 엄청난 이점으로 작용하는데요. 이 아이언 돔은 총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 각각 효율적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탐지 및 추적 레이더, 전장 관리 및 무기 통제 체계, 그리고 미사일 발사 장치입니다. 이 중 요격의 핵심인 타미르 미사일은 체계 통합을 담당한 라파엘사가 제작했는데요. 아이언 돔은 아군 측으로 날아오는 포탄이나 미사일 이행을 탐지할 시 포착한 정보를 곧장 BMC로 전송하며 BMC는 해당 위협의 예상 비행 경로를 예측한 후 타미르 미사일이 요격할 수 있는 충돌 지점을 계산합니다. 또한 아이언 돔은 해당 위협 요소를 요격할 경우 낙하 잔해물이 가급적 중립 지역에 떨어질 수 있도록 유도까지 하며 뒤처리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공격 및 방어 체계에 있어서 거의 완벽하다 불리는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은 최근 무인 항공기 요격용으로도 운용 중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꾸준히 발전하며 최대 70km까지였던 방어 범위가 70km 이상으로 늘어나는 기술적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언 돔의 이런 명성도 한국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는데요. 지난 12월 3일 방위사업청 주최로 열린 국방과학기술대제전에서는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대한민국의 최첨단 무기 기술이 새롭게 소개되었습니다. 일명 하이코어로 불리는 초고속 발사체의 시험 모델이 바로 그것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의 주도로 하나, 로템, 다남 시스템즈가 협력하여 제작 중인 하이코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초고속 비행 중 여러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복합 레이저 측정 장치, 유동 정보 측정 장치 등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듀얼모드 스크램제트 엔진까지 장착되어 초고속 추진이 가능한데요. 이는 현재 중국마저 탐내고 있는 최첨단 신기술로 최근 중국 및 북한이 선보이고 있는 극초음속 글라이더의 경우 역시 탄도 미사일의 탄두 부분이 매우 빠른 속도에서도 말 그대로 미끄러지듯 공중을 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현재 연구하고 있는 스크램제트 미사일의 경우 극초음속 속도에서 스스로 추진력을 내기 때문에 극초음속 글라이더보다 더 먼 거리를 더 복잡하게 날아갈 수 있으니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면서도 비행기처럼 비행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최종병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현재 개발 중인 ASBM에 이식한다면 고속, 고온에서 작동하는 탐색기를 쉽게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 현재 현무이시 발사대에서 운용 가능한 하이코어의 날개를 접을 수 있도록 만든다면 현재 계획된 지상 이동식 발사대 TL뿐만 아니라 현재 건조 중인 KDX-3 배치 이지스함과 KDDX 차기 구축함에도 하이코어를 장착할 수 있어 우리 해군의 공격력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하이코어는 본격적인 미사일이 아니며 진짜 우리가 무적의 스크램제트 미사일을 가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큰 산이 몇 개나 남아있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방과학 기술력, 그 중에서도 미사일 기술이 세계 최고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무거운 책임을 지고 노력하는 ADD 및 하나, 로템, 다남 시스템즈에 큰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처럼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에 대한 소식은 전 세계적으로 퍼졌는데요.
특히 중동 쪽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항공기와 크루즈 미사일은 물론 고속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도 떨어뜨릴 수 있는 한국산 요격 미사일인 천궁2를 중동 국가 아랍에미리트 UAE에 수출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UAE 국방부는 한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계약 규모는 35억 달러 상당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까지 공개하면서 무기 구매 내용을 밝히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만큼 이번 한국의 신무기 거래는 UAE에 있어서 절실한 구매라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UAE는 레이더와 미사일 일부 개량 비용을 자신들이 댈 테니 천궁2의 완성품 및 개량품을 원한다. 즉 직접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의견까지 밝혔는데요. 미국과의 협약에 이어 UAE까지 한국방산 기술력의 발전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합니다. 당연히 그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일본 방위성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한국의 엄청난 도약에 깜짝 놀란 반응을 보이며 한국과의 계약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워낙 쟁쟁한 투자자들 사이에 있어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전례 없는 성장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국력을 보니 앞으로도 밝은 대한민국의 전망이 예측됩니다. 지금까지 월드러닝 타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